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레슨 계속 진행됩니다.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 다 하더라고요. 저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운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옆구리 접어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다고 했죠? 발을 디뎌. 그래서 제가 뭐 발모양까지 보여드리면 디뎌 이 동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딘 다음에 옆구리 접어. 제가 옆구리를 여기 골반 왼쪽 골반을 민고 돌리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디뎠으면 오른쪽 옆구리를 접어. 디뎌 접어. 이 왜 접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말씀을 드렸죠. 사이드 밴딩. 파스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우리 몸이 굳이 이걸 선택을 하지 않아도 공을 치려는 본능에 의해서 그러한 동작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운스윙 세 번째입니다. 백스윙, 디뎌, 그리고 옆구리 접어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임팩트 직전 동작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한 부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힙턴과 손목턴을 동시에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소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컨비네이션으로 연습을 해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하나, 우리 보통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손목 돌리면서 탑, 그리고 왼발 디디어, 그 다음에 옆구리 그냥 접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때 뭐 왼발이 펴져도 되고 약간 왼 무릎이 펴져도 되고 왼 무릎이 구부러져도 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동작은 뭐냐면요, 다 왔어요. 지금 할 동작까지는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힙이 쭉 뒤로 이제 돌려주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상체는 놔두세요. 상체는 놔두고 왼발 디뎌,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접었으면 어느 정도의 지금 힙이 돌 정도의 옆구리를 접기만 하면 힙이 돌 수 있는 모멘텀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뎌, 옆구리 접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골반이 이미 돌기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디뎌, 옆구리 접어,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오히려 이 왼쪽 골반을 뒤로 팍 빼주는 형태가 돼야 돼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무릎을 라운드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다 갔거든요. 여기에서 옆구리 접혔죠. 접히면서 골반까지 이미 약간의 도는 모멘텀이 이미 옆구리 접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생각하지 말고 무릎은 이미 작동이 됐으니까 이 왼쪽 골반을 뒤로 쭉 빼주는 겁니다. 왼쪽 골반을 쭉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동작으로 공을 쳐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샷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글쎄 이게 뭐 저한테 그렇게 맞는 타 패턴의 스윙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스윙 가고 오른발 왼발 디디고 옆구리 접고 골반 뒤로 빠지는 형태. 일단 지금 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하체만 가서 백스윙 가고 무릎 옆구리 그리고 골반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 뭐 상체를 신경을 써야 되고 말고 뭐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워낙 저는 공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상체가 컨비네이션적으로 좀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만 틀어도 상체가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디뎠죠. 그 다음에 특별한 동작 하지 말고 옆구리 접어. 그리고 이미 옆구리를 접으면 제 골반이 약간 돌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모멘텀이 걸려버렸어요. 힙턴에 대한
모멘텀이 걸렸어요. 이때 골반을 뒤로 팍 빼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팍 뺀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팍 빼면 엎어지잖아요. 엎어 때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옆구리 접어서 이미 파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밴딩이라는 동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땡기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동작을 해야 할까요? 이건 손 동작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위주로 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불리한 동작이긴 한데 오른 어깨 아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냥 저점이 가만히 있으면 오른 어깨 아래에서 오른손을 가장 극대화되게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몸보다도 바깥쪽에서 쿵쿵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왼손으로 휘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쿵쿵 떨어지게 돼요. 이쪽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왼쪽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른손은 난 오른쪽에서 할 거야. 오른쪽에서 난 휘두를 거야. 왼손은 왼쪽에서 휘두를 거야. 이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샷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딱 그 분명히 오른 어깨 아래에서 오른손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고 가장 파워풀하게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디디어. 옆구리 떨고 그리고 힙을 돌리죠. 힙을 돌리면 오른 어깨가 어디까지 와요? 공 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공을 친다는 생각보다는 골반을 당기면서 오른 어깨가 공 위까지 올라오는 동작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을 당기니까 오른 어깨가 공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른손이 공 위에서 엄청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벤셔널 스윙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게 어려우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원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쫙 가서 여기서 왼발 디디고 사이드밴딩 들어가고 골반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깨가 바로 공 위쪽으로 올라오면 공이 맞는다. 이렇게 공이 맞는다라는 그 원리를 정확히 알면 이렇게 지금 제가 스퀘어 페이스 만들기도 좋고 공도 편하게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스윙도 나름 지금까지 이병옥한테 볼 수 없었던 그냥 컴팩트한 그런 스윙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힙턴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손 동작으로 다시 올라와요. 지금부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는데 왼발 디뎠어요. 그리고 옆구리 접었어요. 그 다음에 골반을 틀었어요. 여기에서 옆구리 접고 골반을 틀 때 어떤 동작이 돼야 되냐면 클럽 페이스가 이게 지금 스퀘어가 아니에요. 앞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을 보고 있어야지 스퀘어예요. 왜냐하면 정면에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오면 스퀘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뒤집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스퀘어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우린 뒤집었죠. 그럼 클럽 페이스가 이미 뒤집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힙이 돌 때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면서 클럽 페이스를 내 등각도와 지금 보면 등각도와 일치할 때가 스퀘어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손을 뒤집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이건 지금 스퀘어가 아니에요. 스퀘어라고 스퀘어에 대칭되는 거지 스퀘어가 아니에요.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발을 디디고 옆구리를 접고 이렇게 올 때 지금도 뒤집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내 등각도랑 맞추려면 우리가 그때 어떤 동작이 있었어요? 백스윙에서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가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손목을 이렇게 뒤집는 게 있었죠. 다시 여기서 제 등각도와 일치하지만 이렇게 뒤집는 동작이 있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백스윙에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뒤집었다면 여기에서 반대로 빼르르르르르 돌린다 쳐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손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힙턴이 돌면서 손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훅 그립 잡은, 뉴트럴 그립 잡은 분들은 이렇게 가도 되죠. 근데 선수들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병호 프로,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쫙 선수들 같이 이렇게 손등을 말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닫혀요. 저는 왜 그래요? 훅 그립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수들처럼 이렇게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요 정도면 스퀘어로 들어오는구나. 거의 펴는 형태도 괜찮아요. 훅 그립은. 그런데 뉴트럴 그립을 잡은 분들은, 이렇게 뉴트럴 그립을 잡은 분들은 이렇게 와 오면 펴기만 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걸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기준도 없이 내 그립 형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선수들이 이렇게 롤링 동작을 하니까, 또 롤링 동작이라고 보잉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동작을 보잉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 하느라고 내 그립의 형태를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하죠. 그래서 그 보잉 동작을 심하게 해버리면 훅 그립을 잡은, 저같이 스트롱 그립을 잡는 사람들은 힙 돌리면서 심하게 보잉 동작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왜? 분명히 여기에서 나는 요 정도만 펴기만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 지나치게 선수들이 이렇게 구부린다고 해서 플라잉 웨지 동작까지 곁들여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훅 그립을 잡은 분들은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펴는 느낌 정도,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 오면 거의 되는구나 라는 느낌 정도에서 가고 힙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는 건 맞는데 얼마만큼은 내 그립의 형태,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형태의 백스윙을 했고 어떠한 형태의 다운스윙을 하고 얼마만큼의 유연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걸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아마 지금 입문 초보자들을 위한 레슨인데 이병호 프로 너무 어렵게 가르쳐줘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하는 정도가 됐어요. 동작적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하나, 손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돌리면서 업, 다음 스윙 시작되죠. 왼발 디뎌,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옆구리 접어 하면 지금 골반이 약간 돌아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쭉 빼는 동시에 손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백스윙 때 이렇게 됐죠? 이걸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져와야 공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를 그렇게 복잡하고 멋있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상업화는 좋아요. 뭐 많은 분들에게 인기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골프 투어를 좀 사랑하고 많은 골퍼들을 유입하고 그런 건 좋은데, 유입시키는 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뭔가 특별한 동작인 것 마냥 포장해서 하는 게 전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포장. 뭐 이름 붙이면 멋있죠. 저도 접어, 이것도 상품이네요. 어찌 보면 옆구리 접어. 하지만 무슨 사뭇 구멍가게 가야만 좀 살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은 이름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제대로 보셨으면,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백스윙, 그 기본적으로 백스윙 때, 테이크백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크백에서 업스윙 올라갈 때 내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이크백 하고 여기에서 이대로는 못 올리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돌리고, 돌리면서 올린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내려올 때, 아 돌리면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제자리로. 근데 이걸 탁 뭐 쭉쭉 해가지고 막 네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손목을 적당히 돌리게 되면 백 치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덜 돌죠. 이런 보통 자기가 그 롤링 동작을 통해서 많이 지나치게 많이 감는 경우는 왼쪽으로 가고, 여기서 만약에 이미 시작이 돼야 되는 이 동작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측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몸 동작으로 인해서 그 실제로 공의 방향이 약간씩은 바뀌긴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공이 튀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디디어, 옆구리 접어, 손등 액션에서 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늦어지면 밀리고 빠르면 당겨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뿐해요. 백스윙 들고 밟아, 접어, 돌려, 그러네요. 밟아, 접어, 돌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오늘 좀 건물이 공사 중이어서 센서가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운스윙을 하는데 다운스윙은 힙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목턴까지 가. 그래서 돌려.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밟아, 접어, 골반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서 무릎을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 나가 있어요. 옆구리 접을 때 무릎은 나가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이 무릎 접은 힘을 팍 튕기면서 옆구리를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뺄 때 오른 어깨가 공 위로 오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얘도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줘야 임팩 순간에 스퀘어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구분해서 하나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잡하다, 그죠? 근데 세게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센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쭉 보고 천천히 백스윙 들고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보잉 동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공이 도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힙턴에 비해서 이쪽 손 동작이 좀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조금 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꺾이는 각도가 출발은 어차피 가운데로 시켰으니까 각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소주제로 플라잉 웨지라는 이 쐐기 모양의 그 똑바로 치는 기술 제가 레슨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보시고요. 일단 다운스윙 임팩트 동작까지 끝났습니다. 임팩하는 그 순간까지. 네, 제가 다음 레슨은 임팩트거든요. 임팩트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백스윙에서부터 다운스윙까지의 모든 동작을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임팩트를 만드는 연습, 물론 치고 지나가는 것까지 보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컴비네이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임팩트 다음에 릴리스거든요. 릴리스인데 다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릴리스도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임팩트는 사실은 끝났다고 봐도 돼요. 여기에서 돌아오면서 딱 이렇게 치는 순간 임팩트는 끝난 건데 다음 시간에 임팩트라는 주제로 이 중간 종합 점검을 하는 그런 레슨으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바쁘게 왔습니다. 오늘 힙턴과 손목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걸 만들면. 자,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